장애인 이동권 확보 연대 회원 80여 명이 8회 1번 시내버스를 점거한 뒤 버스에 휠체어를 쇠사슬로 묶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5년도에 교통약자법이 제정되고 법에 이동권이라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현재 전라북도의 도입률은 23.5%로 여전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등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슈케이 시간입니다. 오는 20일이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됐는데요.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쟁점과 해법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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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시위 지금은 중단됐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어졌었죠. 장애인들이 네. 왜 시위에 나섰었나요? 네, 지금 앞선에도 잠깐 나왔지만 2001년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동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던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근저에는 지금 현재 21년이 지난 그 뒤로 2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안전에 대한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또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확대 그리고 저상버스 확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이런 재정 부담이 다 지자체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요. 예, 대표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현재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면 이 완전한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기초적인 권리가 이동권이에요.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권이 해결 안 되면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취업률이 한 35% 정도 전국 이렇게 나와요. 전체 국민 취업률이 아마 61%, 2% 정도 될 겁니다. 거의 반절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한 20%대예요. 가장 기초적인 이동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직업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권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죠? 그렇죠. 많이 힘들고요. 어떠세요? 먼저 이제 우리 대중교통을 보면 가장 가까운 데 집 앞에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시내버스 탑승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행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면도로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보행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보행로 확보, 안전한 보행로 확보, 저당버스 100%,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증차.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 꽤 되는데 대기시간이 꽤 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그 증차밖에 지금 현재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요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저당버스 같은 경우 타기 위해서는 이 그 정거장에 대한 시설이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요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상버스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이 저상버스 도입률이 30%인데 전북은 또 이마저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북에서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 이렇게 느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상버스 같은 경우나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 전적으로 다 지자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국가에선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그 안에서도 14개 시군별로 그 재정 자립도 차이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당버스 요구를 하니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당버스 같은 경우 그 버스 업체 자부담분이 있어요. 그러니 자부담을 그냥 보통 저당버스가 일반 버스에 비해서 1.5배 내지 2배 정도 차량 가격이 나갑니다. 이 부담을 자부담을 해가면서 버스 업체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부담해라라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도 역시 이제 중앙 정부가 이런 예산을 주도적으로 나서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안전한 이동권 보장 요구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같은 교통 약자에게도 좀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2017년도에 군산에서 이동권 투쟁을 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장애인 콜택시가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돼 있는데 하지만 잘 돼 있어도 우리들이 막상 이용인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저당버스 부분을 우리가 17년도에 인권 장애인 인권연대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저당버스를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돼요. 네, 이거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고 모두를 위한 버스거든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이 거의 40%에 육박돼 있어요. 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버스에 오르는 그 계단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버스에 승차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저당버스가 있으면 상당 부분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편할 겁니다. 설령 장애인이 이용 안 하더라도 노약자들을 위한 버스이기도 하고 모두를 위한 버스이기도 하거든요. 법에서 교통약자라고 하면 노인,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장애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국민의 한 35%에서 40% 정도 이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버스다. 저당버스가. 그래서 100%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이번에는 좀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